하기 전에 샤플 모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에서 보시면 제가 따라해드릴게요. 스톱테이션의 N1. 자,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샤플을 할 때 여기에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. 그때 호흡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샤플을 할 때 살짝 띄어서 합으로 떨어지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 스텝으로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. 결국에 샤플 합 스텝만 할 줄 알면 된다. 여기까지 할 줄 알면 멜리터리 한 겁니다. 그래서 샤플 두 번 넣으면 샤플, 샤플, 미리 준비가 잘 됐느냐 하는데 자연스럽게 준비를 이제 일부러 막 힘을 주고 하면 다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트리플 스텝은 요거는 합 셔플 스텝이에요. 자, 리듬은 이런 걸로 나옵니다. 합 셔플 스텝 이렇게 돼요. 그럼 액센트는 타임 스텝은 모두 다 투죠. 그러면 셔플 스텝 하면서 플렉스 옆에다가 정확히 조절, 정확히 붙여주고 나는 뒤로 절대 빼지 않습니다. 그럼 요거를 세 타임을 하시면 돼요.